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먼저 보기로 돌아온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짜잔 킹스 우드라는 게임입니다. 아직 한글판으로 출시된 게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지 자체는 영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게임을 라이트앤게임즈에서 저희에게 이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게임을 즐겨보고 그 느낌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게임의 작가는 그 이 작가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헨리 오드본이라는 작가인데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막으로 치겠는데 바로 그 아름다운 게임으로 유명한 파크, 공원을 만든 그 작가입니다. 그 작가의 최신작인데요. 이건 기본판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펀딩이 시작할 때쯤이면 기본판과 더불어서 이제 로얄 에디션이라고 해서 메탈 코인과 길드와 맵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버전이 출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어떠한 구성으로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텀블벅 펀딩에 나올 때 그때를 기다려주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기본판을 기준으로 촬영했다는 점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1인에서 5인까지 가능하고요. 플레이 타임은 15분에서 45분까지입니다. 유게이트 기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이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게임의 핵심은 바로 론델입니다. 론델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커니즘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형이 있고요. 내가 있는 말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 칸 혹은 두 칸 혹은 세 칸까지 뭐 이렇게 어떠한 정해진 칸수만큼 움직이면서 그 칸의 액션을 수행하는 방식을 론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은 재밌게 론델이지만 론델의 그 뭔가 거리감? 놓인 그 론델 칸 자체도 6개 정도로 축소를 시켰고 그 안에 돌아갈 수 있는 말이 3가지인데 3개의 미프를 공동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3개의 공통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론델에 주는 그 고통의 거리감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고른 말, 뭐 A라는 말을 고르고 이동을 했을 때 그 원래 A가 있던 말 지역에 킹스가드라는 말을 놓는데 그 지역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인트가 바로 이 게임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상대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요소는 없지만 이런 킹스가드의 말을 위치시킴으로써 상대가 필요할 수 있는 칸의 액션을 못 가게 하는 간접 딴지의 요소가 굉장히 재밌는데 바로 이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을 2인 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잘하는 사람을 견제하는 게 아니고 저가 견제할 수 있는 결국 다음 턴의 사람밖에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다이풀일수록 약간 파티스러운 느낌으로 흘러가요. 한 사람이 다음 턴의 사람을 견제하는 느낌으로 흘러가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실력이 아무래도 조금 동등하지 않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이득을 봐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실력 보다는 좀 파티스러운 느낌으로 승부가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론델인데 처음 말을 집었던 그 시작하는 액션 그리고 말을 이동했을 때 도착하는 액션을 동시에 두 개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론델의 그 매력에 콤보라는 그런 요소를 넣음으로써 게임 내내 순서와 효율을 통해서 콤보를 계속 생각하게끔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인 베스트라고 한 이유가 전형적으로 그 잘 만들어진 2인 게임들이 갖고 있는 공격과 수비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 주고받는 공수의 교대 흐름이 이 게임에도 잘 녹아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칸을 내가 먼저 집음으로써 거기에 킹스가드 마을을 박아 수비를 함으로써 한 턴을 약간 쉬게 하는 그리고 또 다시 내 턴에서 내가 뭔가 다른 걸 준비하는 이런 턴을 서로 뺏고 빼앗는 느낌이 마치 그 뭐랄까 조금 비유를 하자면 세븐 언더스 듀얼에서 보면 네가 급해 까! 라고 이렇게 뭔가 내 액션을 통해서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그 액션을 하게끔 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바로 이 게임도 론델을 돌다 보면은 너 그거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그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라고 약간 강요하는 느낌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뭔가 공격과 방어 공수 느낌에 있어서 2인 풀일 때 정말 정말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웨이트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할 경우는 되게 정말 진검승부를 겨룬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운적인 요소도 별로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 승리의 요건 자체가 누가 먼저 20점을 도달하는가 라는 그런 레이싱적인 요소 때문에 누가 먼저 점수를 도달해도 그 후턴까지는 하는 공정한 턴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수를 가지고 자신의 엔진을 만들어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액션이 두 가지예요. 크게는 돈을 지불하고 내가 썼던 자원들 그러니까 능력들을 회복을 할 건지 아니면 능력 스탯 하나를 완전히 추가를 할 건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처음에는 물론 내 자원들이 빵빵하게 사용하지 않은 상태면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자원을 소모한 상태면 이걸 회복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를 그냥 추가할 건지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원관리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매력을 잘 살린 또 게임이에요. 그리고 점수를 얻는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수비라는 지역에 가서 나열되어 있는 몬스터를
제거를 하는 건데, 몬스터를 제거할 때는 몬스터를 잡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들을 제가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몬스터는 상위 몬스터,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센 몬스터를 잡을 경우 이미 잡고 있었던 몬스터의 점수를 저한다든지 그런 컬렉션 요소도 있고, 그리고 유니크 몬스터, 센 몬스터가 있거든요. 그 보스급 몬스터들을 잡았을 경우는 그 약간 스페셜한 액션들을 좀 추가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떤 몬스터를 내가 잡을 건지에 대한 그 미리 준비를 또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단 하나의 운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어떤 몬스터들이 언제 오픈될지, 언제 나열될지, 바로 이 점이 하나의 운적인 요소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너무 건조할 뻔한 게임인데 그런 몬스터 나열의 운 때문에도 재미있게, 아까 말씀드린 다인풀된 파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몬스터를 잡았을 경우 몬스터 밑에 점수가 있는데 그 획득한 점수가 20점이 됐을 경우 서로 공평하게 턴을 마치고 추가 점수를 얻는 것들을 더 획득한 뒤에 가장 많은 점수를 먹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매 게임마다 기본적으로 깔리는 건물 외에 랜덤적으로 깔리는 특수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처음에 비대칭으로 다른 길들을 하나씩 선택하고 그 맵 전체 지역을 랜덤 배치를 하거든요. 숲만 딱 가운데다 놓고 나머지를 랜덤 배치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초반 배치로 인해서 리플레이성이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초반에 딱 세팅된 걸 보고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템을 모으고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 게 좋겠구나를 먼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1인 풀도가 나옵니다. 1인 풀도 할 경우는 몬스터 덱에 원래는 3장이 깔려 있는데 3장이 깔려지지 않은 채로 게임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액션을 진행하고 매 턴이 끝날 때마다 몬스터가 오픈이 되는데요, 몬스터가 4장이 다 오픈이 돼버리면은 저의 패배, 혹은 그 챕터 1 덱이 있고 챕터 2 덱이 있습니다. 챕터 1 덱을 막 무찌르다 보면은 챕터 2 덱에 아까 말한 그 몬스터, 유니크 몬스터들이 있어요. 보스 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종류를 먼저 잡으면 저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 할 때도 제법 뭐 머리를 쓰면서 머리 싸매고 약간 고민하는 느낌은 분명 있습니다. 몬스터가 깔리면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들어갔을 때 한 번에 세 마리를 잡으려고 각을 보고 이렇게 설계하는 맛도 있고요. 아니면 다급하면은 몬스터가 깔릴 때마다 가서 잡고 돌아오고 해도 되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게임의 매력은 그 웨이트 1점 후반, 2점 초반대인 게임에도 불구하고 몬델, 자원관리, 그리고 셋콜렉션, 일꾼놓기라는 재미난 요소들을 어느 것 하나가 확 튀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잘 버무려가지고 뭔가 게임을 하면서도 와, 이 요소가 정말 좋다, 이 요소가 정말 이 메커니즘의 핵심이네 라고 그렇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정말 게임을 진행하면서 오! 하면서 이게 제법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계속 플레이하면서 들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타임도 한 2명 기준으로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레이성이 좋다 보니까 한 게임 끝나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맵을 바꾸고 그다음에 길드 바꾸고 하면서 또 하면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양상으로 흘러감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 그 킹스 가드의 그 말을 어디다가 박아넣느냐, 내가 어떤 액션을 처음 액션을 하면서 상대편의 그 액션을 못하게끔 막는 그 맛이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 챕터 1 덱이 있고 이제 챕터 2가 거의 메인 덱이라고 해야 되죠. 챕터 1 덱의 몬스터가 2인풀, 3인풀, 4인풀일 때 늘어나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인풀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몬스터 덱이 줄어들고 챕터 2의 몬스터 덱이 나오는 시기간은 비슷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줄수록 그 전략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매니아분들이라면 2인풀을 추천드리고요. 혹은 그렇지 않고 가볍게 가족 단위로 파티로 즐기실 거면 4인이나 5인 그렇게 다인풀로 즐겨도 좋은 게임입니다. 이상 쉬운 론델판 위에서 레이싱으로 펼쳐지는 매력적인 숫싸움 게임 킹스 우드였습니다. 게임이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열릴 텀블벅 페이지를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우주TV의 티노였고요. 좋은 게임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